네,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할 텐데요.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마스크를 벗고 한다는 게 그냥 막 사전에 미리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했습니다. 잘안 들리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지금부터는 잘 들리실 겁니다. 잘 들리시나요? 누가 됐든 예, 여기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한번 카톡으로 한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목소리가 잘안 들리신다고 했는데 잘 들리면 들린다고 한마디만 누군가 올려주세요. 그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사진 아 네네 사진 한번 보십시오.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마차. 네, 잘 들으신다니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이 포장마차 아까 1층 상가 보여드렸던 그거예요. 그이 포장마차가 어떻게 바뀌었냐? 이렇게 커피숍으로 바뀌었습니다. 아, 또 초점이 뭐가 또안 맞으세요?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화면 그대로 지금 나가는 걸 거라서 스크린이 나오는 건 아닌데 스크린 화면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이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커피숍으로 다시 바뀌었어요. 아까 이렇게 포장마차로 좀 낡았던 건물이 이렇게 됐던 게다 철거해서 새로 이렇게 커피숍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셨고, 이런 집기랑 이런 머신 같은 거 하는데, 간판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 원 들여서 보증금 2천만 원과 인테리어 4천만 원, 시설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들여서 세입자가 되셨고, 저는 이 건물을 낙찰 받고, 임대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니까 내돈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건물주가 되었고, 이렇게 말씀드렸죠?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아까 빌라 얘기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빌라입니다. 이렇게 낡았던 빌라예요. 똑같이 오래된 빌라였습니다. 이렇게 오래된 빌라였습니다. 지금 이 시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,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,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한테 좀 초점을 맞게 되는 거니까,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. 들으셨던 분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, 좀 후반에 가면 또 새로운 거 말씀드릴 거예요.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짐작 나가가지고 곰팡이도 쓸어 있고 다 지저분해요. 보면 이렇게 겉에도 그렇고 오래된 말 그대로 오래된 빌라입니다. 화장실도 막 이렇고요. 어떠세요? 좀 그렇죠? 네. 이런 건물을 아까처럼 낙찰 받고 수리를 해요. 근데 이게 뭐한 13평 전용 면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바뀝니다. 이렇게 바뀌어요.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? 자, 다시 한번 이렇게. 조금 오래됐던 빌라를 크게 막 손대는 것도 아니에요.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싱크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. 교체까지는 안 했습니다. 화장실도 청소하고 일부 소품만 바꿨어요. 이게 어떻게? 이렇게 문은 바꿨습니다. 여기 안쪽 문은 바꿨고요. 문은 새로 하고 그다음 시트지 작업하고 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조명 정도 달고 여기 살짝 포인트 좀 달고 장판 갈고 도배했더니 이렇게도 청소만 하고 조명하고 여기도 청소만 한 거예요. 이렇게 소품만 좀 바꾼 것뿐이에요. 그랬더니 이 집이 이랬던 집이 이러면 아까 말씀 이해되세요? 이러면 그래도 살만하죠? 들어가서 할만하잖아요.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? 제가 실제 잡았던 금액까지 그대로 오픈해서 보여드립니다. 제 이름이고요. 제 법인으로 했던 거고. 아까 말씀처럼 4,583만 7천을 잡았다가 이게 취득세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. 실제 금액까지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. 큰 금액 안 들어가죠? 뭐 13,000 뭐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실제 금액입니다. 그래서 12월 2일날 제가 잔금 치르고 다시 임대를 합니다. 아까처럼 전세 논다고 말씀드렸죠? LH에 전세를 와서 이 세입자분한테 얼마에 8,500에 전세를 놨네요. 아까 뭐한 6,500, 6,600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뭐 7,500, 뭐 7,500, 뭐8,500 하면 아니 아니다. 5,000, 4,600에서 5,600 들어갔다고 했어요. 6,000, 7,800, 한 3,000 정도 남았어요. 이걸로 대략 전세 놓고 그래서 이때 2021년 5월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바로 한달 곧바로 해서 이걸 갖고 또살 사람이 있다 그랬죠. 재개발 때문에 관심 있다 그랬죠. 곧바로 또 팔았어요. 그래서 잔금을 언제? 6월 15일날 9,500에 1,000만 원더 받고 그냥 또 팔았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12월 2일에 잔금을 치렀네요. 2020년, 2021년 공사하고 공사 명도하고 공사하는 시간 걸렸겠죠? 그때 5월 정도에 세입자를 마치고 그다음에 6월 15일까지 잔금까지 마무리가 졌어요. 그러면 12월부터 1월, 2월, 3월, 4월로 한 6개월 조금 6개월 뭐 정도 수준의 전후에서 매매까지 돼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생겼어요.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계약서까지 보여드려야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약서까지 오픈합니다. 안 그러면 하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. 이게 좀 작게 또 하나 똑같은 케이스예요. 같은 물건 같은 건데. 이게 똑같아요. 비슷한 물건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4,900 정도에 잡아서.